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LFP 배터리만 놓고 봐서 최소한 대등한 수준까지는 왔다. 아니면 혹시 더 뛰어난 수준까지 왔다. 한 5조에서 한 6조 원 정도에 달하는 어떤 엄청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이제 자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바로 헝가리. 이게 이제 11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직접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또 하나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캐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전기차미 2차 전지 시장의 동향과 주목해야 할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최근 그 LG 엔솔이죠.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. 그래서 중국을 제쳤다는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LFP 배터리 하면 중국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계약의 의미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? 이번 공급 계약의 의미라는 거는 LFP 배터리가 그 전기차 시장, 특히 배터리의 어떤 격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왜 격전지, 유럽이 격전지냐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라든지 중국 전기차가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뭐 엄청난 보조금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테슬라를 갖다가 제외하고는 사실 뭐 거의 접근조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.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 2차 전지 그다음 전 세계의 어떤 전기차들의 어떤 격전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격전지에서 LFP 배터리에서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뭐 일정 부분 뭐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단순히 그 수주를 했다는 의미 자체라는 거는 LFP 배터리의 어떤 품질, 중국산 배터리와 뭐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LFP 배터리만 놓고 봐서 네. 최소한 대등한 수준까지는 왔다. 아니면 혹시 더 뛰어난 수준까지 왔다. 그 다음에 가격도 거의 비슷하거나 뭐 더 낮아졌으니까 르노가 우리나라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.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한국산 2차전지 LFP 배터리에까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중국산 배터리와 겨뤄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걸 갖다가 입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이게 이제 그 외의 의미 자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그 미국처럼 관세라든지 어떤 규제 장벽을 서서히 세우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사실은 39기가와트 아워니까 이게 전기차로 따지게 되면 한 60만 대? 한 59만 대 정도 분량이에요.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어떤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5조에서 한 6조 원 정도에 달하는 어떤 엄청난 수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다. 우리나라가 일단 그걸 보여줬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경쟁, 그 2차 전지의 어떤 경쟁에서 어느 정도 기선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 1만 원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이니켈, 그 다음에 미드니켈, 그 다음에 LFP 배터리까지, 그러니까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그러니까 아우르는 그 모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드디어 완성을 했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기술력 이런 걸 갖다가 그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높게 평가해줘야 된다. 네네, 굉장히 높게 평가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 이슈도 또 있는데 예, 긍정적 소식 하나가 이제 전해졌습니다. 그 유럽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마련했다.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게 또 엄청나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다라고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? 자금 조달의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그런 우려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불식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웃기지 마라. 우리 얼마든지 돈 마련할 수 있어. 그리고 일부 그 증권사라든지 언론사에서는 그랬죠.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
기존에 계획된 시설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유상 증자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비쳤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. 이게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. 이게 사실은 이거 어떤 식이냐면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은 글로벌 그 거대 은행들이에요. BNP라든지 아니면 HSBC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신용기관이라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뭐 익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수출은행이라고 그다음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 신용 보강을 해준 겁니다. 에코프로 BM이 못 갚으면 우리가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신용을 대준 거예요.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거는 ECA가 아니라 거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. 그럼 우리나라 그 공적 수출 신용기관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신용을 해주겠어요? 이것도 1조 2천억이면 진짜 엄청난 어떤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아무 기업한테나 빌려주지는 않겠죠. 신용을 갖다가 제공해주지는 않겠죠. 그만큼 에코프로 BM이라는 어떤 양극재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. 또 하나 이렇게 신용을 갖다가 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얼마 전에 BMW가 노스볼트와의 계약을 갖다가 파기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뭐 배터리 시제품을 받아왔는데 시제품은 괜찮았는데 이 양산 수율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파기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계약권이 사실은 삼성 SDI로 갈 거라는 그리고 작년에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SDI하고는 44조 원 규모의 그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. 이게 그 에코프로 BM이 이번 이제 자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바로 헝가리 그 여기에 이제 11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직접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또 하나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직접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관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규제들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헝가리에서 뭐 그 양극재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배터리 제조도 하고 하는 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. 그런 어떤 규제들에 대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.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헝가리에다가 지금 캐진공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만 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캐짐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도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. 아 이건 뭐 조금 있으면 끝난다. 우리는 1조 2천억 원이라면 엄청난 자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돈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. 또 국적 신용 보증 기관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신용을 갖다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전제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캐즘 구간을 벗어나서 네. 예, 다수 사용자에게 이제 갈 것이다. 말 그대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전기차가 캐즘 구간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? 이미 벗어나는 조짐들은 뭐 북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. 북미에서 뭐 지금 EV 같은 경우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진했는데 사실은 5월 6월 달 들어서는 사실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들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0%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네,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